언제나 생생한 스포츠 현장에서 함께하는 HCN 스포츠. 오늘 이 시간에는 제30회 충청북도지사기 생활체육 탁구대회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노윤관 해설위원께서 함께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대회 준비하시면서 고생 많으셨죠? 네. 자, 이번 대회에는 굉장히 많은 동호인들이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네, 이번 대회에는 총 한 천여 명의 그 남녀 선수들이 참석을 했고요. 8월 19일부터 20일까지 증평종합스포츠센터에서 3일간 개최하게 됩니다. 이런 동호인분들에서는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것이 이런 개회를 좀 많이 경험해 봐야지만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간 코로나 시국 때문에 대회를 열지 못했었는데 이번 처음으로 2년 만에 한번 처음으로 생활체육 그 도지사계를 증평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 대회 같은 경우는 이제 어렵게 또 개회를 진행을 했고, 네. 하지만 또 재확산 우려가 있어서 아쉽지만 또 선수들이 경기할 때는 마스크를 써야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경기력과도 직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준결승 두 경기를 함께 할 텐데요. 충북 동호회대 금안 클럽 그리고 장덕교 탁구 클럽 대 흥덕 새마을군과 과연 네 팀 중에서 어느 팀이 결승전에 진출할지 지금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준결승 첫 번째 경기 충북 동호회대 금안 클럽인데요. 1경기는 유경찬 선수, 충북 동호회 유경찬 선수가 세트스코어 3대 1로 승리를 차지했고요. 2경기는 금안클럽의 성준영 선수가 김홍태 선수를 누르고 1대 1이 됩니다. 그리고 3경기는 3대 1로 충북동호회가 승리를 차지해서 경기 스코어는 2대 1이 돼요. 네, 그렇습니다. 자, 네 번째 경기 함께 하겠습니다. 백현민 선수 대 허동현 선수, 허동원 선수 대 백현민 선수인데 두 선수 모두 2부 클럽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스코어는 2대 1로 충북 동호회가 앞선 가운데 백현민 선수가 여기서 끝이 아니면 지금 보이는 허동현 선수가 마지막 5경기까지 갈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팀의 어떤 성적은 어떻습니까? 과거의 성적은? 충북 동호회 선수들이 평균적으로 굉장히 수준 높은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만 그렇게 역시 강한 선수들이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경수, 성준영, 허동현, 허동원, 오광철 선수들이 다 1부, 2부 수준의 선수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충북 동호회 같은 경우는 3부 선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근데 3부 선수가 이겼어요. 아, 그렇군요. 자, 계속해서 네 번째 경기 함께 하겠습니다. 자, 지금 첫 번째 포인트는 백현민 선수인데 백현민 선수가 전체적으로 봤을 땐 초반의 경기력이 굉장히 좀 좋거든요. 네, 그렇죠. 그것을 얼마나 중후반으로 이어갈 것이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자, 이번 경기에서의 좀 관전 포인트라고 하면은 클래스가 좀 다릅니다. 선수 출신이 있고 1부 선수, 2부 선수, 3부 선수가 있는데 선수의 클래스가 다를 때는 2점의 핸디가 적용이 돼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3대 1로 백현민 선수가 지금 모이는 선수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경기 모습 보겠습니다. 서브하고 세 번째 많이 돌리죠 선수들이. 자, 허동원 선수도 깜짝 놀란 모습이었어요. 금안 클럽 B. 자, 이번에 오른쪽으로. 맘 놓고 쳐봤어요, 허동원 선수가. 다시 한 번. 자, 이번에는 조금 바깥으로 나가는데. 허동원 선수의 서비스 회전량이 굉장히 좋습니다. 드라이브 역시 좋고요. 이제 그 기술이 보면은 손목 치는 분도 굉장히 높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회전력이 많이 좋다라는 것은 그만큼 실수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없으면 정말로 그거보다 그렇죠. 더 좋은 파괴력은 없으니까. 자, 백핸드 백현민 아웃됩니다. 자, 그러면서 5대 3이 됩니다. 중간 공격. 허동민이 조금 이슈를 줄여야 할 필요가 있고요. 백현민은 테이블이 너무 떨어집니다. 좀 붙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자꾸 얘기하는 것은 공격을 할 때는 좀 빨라야 된다라는 포인트를 많이 주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좀 테이블에 붙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운드 된, 아, 참, 근데 말은 쉽죠. 참 어렵더라고요, 솔직히. 그거 우리 생활체육인 분이니까 이제 시간 내서 운동, 이제 틈나는 대로 운동을 하다 보니까 운동량이 많지 않으니까 전 선수들이 평균적으로 보면 미스가 많아요. 아, 전반적으로? 선수들에 비해서 일반 그 엘리트 선수들은 좀 뭐 운동량이 많으니까 디테일한 그 연습 많이 해서 미스를 줄이는데 우리 생활체육 동인들은 운동량이 많지 않으니까 평범한 볼도 미스가 많이 생겨요. 근데 그런 것은 누가 먼저, 누가 좀 덜 하느냐. 이 차이가 승부를 지켜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동호회 경기 같은 경우에는 변수가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재미 포인트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연습량이 많을수록 실수는 적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진원이죠. 네. 자, 8대 7입니다. 백현민 선수가 앞서 가는데요. 드라이버! 아, 공격력 좋아요. 백현민 선수는 확실히 공격할 때는 파워가 있어요. 네, 좋습니다. 김민 선수 입장에서는 이 세트를 빨리 끝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내용적으로 본다면 허동원 선수도 만만치 않은 플레이를 기술을 갖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자, 허동원 선수 입장에서는 그만 네. 클럽이 5경기까지 갈 수 있는 어떤 중간에 지렛대 역할을 해줘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백현민 선수 입장에서는 아, 이 경기 끝내고 빨리 결승전 가자 라는 그런 어떤 어깨가 좀 무겁습니다. 오가 됐습니다. 자, 10대 9가 됩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왔습니다. 자, 허동원 선수가 포인트를 얻어갈 수 있을지. 아, 네. 이러면서 첫 번째 세트는 백현민 선수가 따오게 되는데요. 백현민 선수의 파워, 그리고 허동원 선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침착하면서 두뇌 플레이를 좀 잘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백현민 선수 볼이 굉장히 그 스피드가 있으면서 무게가 있습니다. 허동현 선수가 손목에 이은 그 서브, 손목을 이용한 서비스가 좋은데 그 역시 공격 미스가 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허동원의 기술이냐, 백현민의 파워냐, 그 두 개의 모습을 보면서 한번 네, 그렇습니다. 응원해 보시고 같이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트 스코어 1대 0, 백현민 서브. 이번에는 서브. 이 세트 시작하자마자 좀 실수를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역회전. 하지만 허동원 선수 잘 받아냈습니다. 언젠가부터 그 동호회 선수들도요, 굉장히 서브 능력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 일반 그 생활체육인들이 거의 유튜브를 통해서 또는 선수들한테 시도를 받으니까 서비스 폼이나 이런 것이 거의 일반 선수와 같이 비슷하게 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SNS가 확실히 긍정적인, 스포츠에서는 긍정적인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네. 이번에 허동원이 서브연 공격 좋았습니다. 자, 백현민이 파워라고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오히려 허동원이 이렇게 파워 나오면 백현민이 움츠갈 수 있어요. 네. 좋습니다. 자, 백현민 4대4 동점. 서브. 이번에는 살짝 걸렸는데 네트 맞고 또 백현민 선수 쪽으로 넘어갔어요. 네, 그렇습니다. 공격. 맞드라이브. 좋은데요. 박수 소리도 큽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 그 갤러리 분들도 굉장히 신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두 선수 모두 회전과 함께 공격을 보는데 백현민 선수의 체력이 좋습니다. 아주 힘이 좋아요. 피지컬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기술력의 허동현이냐 파워의 백현민이냐. 자, 6대5로 백현민이 앞서가운데 서브는 허동원. 푸시를 했는데 마치간 그 이번 대회 저희가 좀 경기 전에 저도 한번 둘러봤는데 선수들이 이렇게 헛스윙 하는 모습이 간간히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연습량의 문제겠죠. 뭐 어려운 볼이 아니라 조금의 변화되는 볼에 대한 컨트롤 능력이 연습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자주 생기죠. 자, 랠리 계속됩니다. 좋습니다. 랠리 계속되고요. 자, 그러는 사이에 지금 옆코트에서 공이 좀 넘어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백현빈 선수한테 좀 부담감이 됐는데 여기서 한번 볼까요? 이쯤에서 지금 공이 넘어왔어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심판이 적당히 그 플레이에 영향을 준다고 하면 스톱을 시킬 것이고 그런 분위기 아니라면 계속 진행을 하죠. 그럼 이제 그 심판의 콜 사인이 있느냐 없느냐. 네, 선수는 우선 그걸 신경 쓰지 말아야겠네요. 그렇죠. 이런 경기가 있을 때보다 아무래도 제한된 공간에서 많은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비일비재하게 생깁니다. 네, 그럴 때 침착하게 그냥 본인 플레이 하라라는 네. 말씀입니다. 자, 9대5, 10대5가 됩니다. 허동원 선수, 오, 이 세트는 완전히 다른데요? 자, 허동원 마무리 칠 수 있을지. 자, 이러면서 허동원 선수가 분명히 능력이 있는 선수임에는 분명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러면서 1세트는 11대9로 백현민이, 2세트는 11대5로 허동원 선수가 따냅니다. 그렇다면 허동원 선수는 이제 3세트, 4세트를 좀 빨리 이겨서 다음 경기까지 가자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할 테고 또 백현민 선수 입장에서는 여기서 빨리 끝내겠다라는 생각이 많겠죠? 네, 그렇습니다. 백현민 선수가 너무 조급하게 플레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미스 확률을 좀 줄이고 테이블에 좀 붙고 이런 플레이를 부셔야 될 것 같아요. 두 선수의 경기 스타일이라든가 평상시 스타일이 굉장히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허동원 선수가 아주 파워풀한 모습으로 아주 이상적인 공격이죠. 서브앤 3구 스트레이트 공격 아주 좋습니다. 세 번째를 다시 한번 자 랠리 됩니다. 공격 다시 한번 잡았고요. 아, 두 선수 대단하네요. 아, 우선은 허동원 선수가 상대방의 백현민 선수의 역공격을 받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와, 이런 포인트를 땄을 때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는 한 5포인트 가져가도록 똑같아요. 자, 그러면서 허동원 선수가 지금 3대0이 됩니다. 세트 스코어. 아, 역시 마스크가 양 선수들에게 약간의 불편스러움은 좀 있습니다. 호흡에 힘을 많이 쓸 것 같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호흡력이 좀 부족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체력을 좀 많이 소진을 할 텐데 잘 컨트롤 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허동원 포인트. 이러면 백현민 선수가 이 세팅도 좀 많이 좀 무너진다라는 표현이 맞을까요? 자신감 있게 플레이 못하네요. 갑자기. 네. 지금 코치 허동원 금악 클럽의 뒤에 감독님이신 것 같아요. 뒤에서 계속 좀 응원이 되는 얘기도 많이 좀 들으시는 것 같아요. 자, 2대5 백현민 서브 짧게 길게 한번 밀어봤는데요. 아, 하지만 길게 나갑니다. 지구전에 좀 더 집중해야 될 것 같아요. 아, 백현민 선수는 짧게 하는 그런 공격을 좀 많이 좀 플레이하는 것 같아요. 그에 비해서 허동원 선수 같은 경우는 참 침착하네요. 자, 이번에는 아웃됐죠. 4대6. 결승전까지는 어떤 팀이 갈지 두 선수들의 어깨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선을 다하고 있는 두 선수인데요. 1대1 세트스코어 1대1. 현재는 4대7로 금왕클럽이 앞서고 있습니다. 5대7 한 점 쫓아갔고요. 백현민 선수. 허동은. 자, 이번에도 오버됐어요. 원래 플레이죠. 서브하고 직진. 네. 회전을 더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회전으로. 회전을 하면 아무래도 거리는 좀 짧아지죠. 7대7 동점이 돼버립니다. 허동원 선수 갑자기 조급해집니다. 초반에 0점이었거든 백현민 선수가. 네. 5대0까지 갔었는데. 자, 이거 랠리 계속돼요. 아, 중요한데요. 그렇습니다. 야,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도 있었어요. 좀 더 지구전에 좀 더 강해야 될 텐데.
랠리가 길어질수록 허동 선수가 좀 유리한 것 같아요. 유리한 것 같아요. 확실히. 허동원 접수를 잘하고 있고요. 백현민 하지만 허동원이 포인트로 갑니다. 2대7. 네, 그렇다면 허동원 선수는 약간 좀 랠리를 이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오, 하지만 이번의 공격은 굉장히 좋습니다. 자, 세트 포인트가 됐습니다. 서브인 3구 공격이 역시 허동원 선수가 좀 더 많이 나옵니다. 세 번째 서브하고 그 다음에 공격 모습을 보시면 이번에 수비였고요. 허동원 하지만 박현민 선수가 실수를 했기 때문에 허동원 선수가 서브인 3구 공격을 할 수 있는 것이 역시 서브가 좋으니까 상대 25가 좀 더 공격하기 좋은 볼이 오는 확률이 높죠. 아무래도 탁구가 지금은 두 개의 서브권을 서로 번갈아 가면서 할 텐데 서브에 대한 중요성도 굉장히 있죠. 네, 그렇습니다. 11점제다 보니까 한두 개 포인트의 미스로 그것이 그 세트에 영향을 지배당하니까 서브 두 포인트의 그 중요성은 좀 더 강해졌죠. 예, 그 확실히 경기 방식이 예전에 비하면 빨라졌다라는 네, 표현이 많을 것 같아요. 예전에 서브권도 있었고 21점까지 갔지 않았습니까? 네, 국제연맹에서 관중들이 21점제 5세트포인트에 뭐 이거에서 너무 지루하다 그래서 10여 년 전에 그 룰을 바꿨죠. 아, 그게 벌써 10년 됐군요. 10년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갤러리 분들도 그리고 선수들도 굉장히 빨라진 건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조급해지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특히나 동호회 선수들은 더 조급하더라고요. 네, 네. 자, 이제 네 번째 세트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등을 보이고 있는 선수가 백현민 선수, 충북 동호회 클럽이고요. 자, 그리고 앞에 정면을 보고 있는 선수가 금안 클럽의 허동원 선수입니다. 공격! 허동원 선수도 공격 전환이 굉장히 빠르고 네, 그렇습니다. 빠르고요. 자, 여기서 수비하다가 바로 바꿉니다. 확실히 요즘 동호회 분들도 공격형 라켓보다는 지금처럼 동그란 라켓을 좀 더 많이 쓰죠. 쉐이크 핸드. 전반적인 추세죠. 예전에는 보면 현정원 선수도 공격이었거든요. 팬홀더. 팬홀더였거든요. 전형의 차이죠. 오래전부터 아시아에서는 팬홀더 선수들이 많았고 유럽 선수는 쉐이크 핸드였었는데 지금 보이는 라켓. 네, 지금은 양면 그 세이크 핸드는 거의 아시아를 뭐 그렇게 그렇게 다 공이 팬홀더 선수는 거의 없어졌습니다. 진짜로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 네,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생활체육대회 나오는 팬홀더를 갖고 나온 분들 보면 오래 운동하신 분들이에요. 새로 배우신 분들이. 그렇게 했군요. 네, 팬홀더를 하시는 분은 거의 없죠. 네, 양면에 또 라바 재질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도 잘 활용을 해서 자기만의 또 주특기도 만드는 거. 랠리 계속 되는데요. 이번에도 엣지인가요? 오버된 것 같습니다. 아하. 자, 이러면서 허동원 선수가 4대2로 앞서고 있습니다. 서브 좋고요. 이번에는 3구 참 좋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백현민 선수 이게 감각이죠. 디펜스가 좋았네요. 그러니까 허동원 선수도 깜짝 놀랍니다. 자, 이번 다시 한번 허동원. 지금 단체다 보니까 지금 4경기 그리고 그 다음 선수들도 결과에서 하는 것이 몸을 좀 풀고 있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허동원. 드라이브. 코스 좋아요. 백현민도 만만치 않은데. 역시 랠리의 스피드는 확률이 거의 89%는 허동원 선수 같아요. 거의 득점합니다. 자, 요거는 백현민 선수가 이제 추후라도 다음 경기를 위해서도 한번 연습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라는 생각을 해보. 근데 또 이것도 허동원 선수의 특징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자, 허동원의 서브. 자, 이번에는 백현민이 포인트를 얻어갑니다. 5대6? 6대5. 다시 한번 길게. 이번에도 백현민 선수가 이번에 시스죠? 네.
자, 그러면서 7대 5가 됩니다. 이달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두 선수예요. 파워풀한 백현 및 그리고 약간의 두뇌 플레이하는 허동원 선수. 고개도 재밌네요. 굉장히 바쁘실 것 같은데요. 시력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8대 5, 아, 9대 5까지 갑니다. 허동원 선수. 자, 서브는 허동원. 자, 랠리 해제되면서 백현민 선수에게 포인트가 갑니다. 6대 9. 자, 이 지금 이제는 뭐 허동원 선수 입장에서는 여기서 좀 마무리하고 싶겠다. 그래서 다음 경기를 좀 갖고 싶겠다라는 생각이 들 테고, 아니면 우리 백현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계속 그렇지. 이어가서 다음 선수까지 가지 않고 네. 자기가 끝내서 결승전에 좀 가겠다. 아무래도 선수들이 준결승, 결승도 이 전에 예선전까지 하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도 분명히 있죠. 네, 그렇습니다. 세트 스코어 9대 8. 허동원 선수가 앞서고 있고요. 자, 허동원은 공격 성공합니다. 자, 그러면 세트 포인트가 됩니다. 아, 이게 한 번씩 보여주네요. 세트 네. 포인트가 되면. 네. 그 앞뒤에서 좌우에서는 안 보이니까 아, 안 보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세트 포인트일 때는 심판이 서로 보여주는 것 재량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아, 약간 재량이군요. 자, 경기 포인트가 될지요. 아, 저 이러면은 9점까지 쫓아갑니다. 자,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오동훈 서브. 아, 이러시면서 자 이러면 세트포인트 3대1이 되면서 단식 5경기까지 가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팀 매치 2대2가 되고 5번째 경기가 시작되겠습니다. 여기는 제30회 충청북도지사기 생활체육탁구대회 준결승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 증평 종합스포츠센터입니다. 자, 양팀 모두 2대2 경기 스코어입니다. 네. 재밌는 것은 4경기 모두가 세트 스코어 1대3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과연 마지막도 그렇게 나올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북동호회 조현 선수고요. 1부입니다. 그리고 상대방 금왕클럽에는 오광철 선수인데 2부 클럽이에요. 그러면 네. 핸디가 적용이 돼서 2대0으로 모든 세트는 시작이 됩니다. 네. 조현 선수는 왼수잡이고 중펜이라고 해서 펜 홀드 그립에서 양면을 쓰는 중펜 그런 왼손 중펜 선수고요. 오광철 선수는 2부로 오른손 세이크 핸드 플레이어 네, 정정을 할 수 있는데 2부와 1부가 할 때는 아, 핸디가 1점이군요. 네, 1점이에요. 1대 0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조현 선수가 1포인트를 얻었고요. 이 라켓을 결정할 때 초반에 할 때도 참 선수들이 많은 생각을 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기만의 어떤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이 깎죠? 네. 길게 조현 선수의 공격이 이러면은 1부와 2부의 대결인데 조금 오히려 오광철 선수가 좀 침착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이번에는 실수가 있군요. 자, 오광철 선수. 조현 선수의 그 스타일이 아주 이상적인 그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켓을 잡는 방법이 좀 다르죠. 네. 그렇다면 조현 선수는 약간 조금은 더 공격에 가깝다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조현 오광철 선수는 테이블에 붙어서 빠른 박자의 플레이를 구사하는 선수죠.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테이블에서 멀리 떨어지진 않아요. 네, 네.
이번에 길게 가면서 조현 선수가 원포인트를 얻어서 4대5가 됩니다. 그러면서 와 이번에는 확실히 보이네요. 공의 회전이. 자 그러면서 1세트 5대5가 됩니다. 오광철의 서브 크로스 직진. 확실히 오광철 선수는 테이블에 붙어 있어요. 네. 굉장히 붙어 있네요. 아, 키도 그렇게 크지 않는데. 플레이상 강한 드라이브보다는 스트로크 위주의 공격을 구사하는 빠른 공격을 하겠다. 아무래도 그러면 상대 팀에서는 치자마자 바로 와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7대5 조현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네, 서비스의 회전량을 좀 정확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카메라 각도에서 보면은 조현 선수의 어떤 회전량을 그대로 볼 수 있죠. 네. 아, 이 정도면은 오광철 선수가 받는 입장에서도 좀 부담이 좀 있겠는데요. 네. 아, 이번에는 서브 에이스 9대6. 자, 이번에 오광철 선수가 코스 좋았죠? 네, 그렇습니다. 직진 공격을 했습니다. 지금 단체전의 마지막 5번 단식일 경우에는 기량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누가 더 강한 심장을 갖고 있느냐 이 차이가 큽니다. 아, 그러면 5경기에 나오는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배짱 있는 선수들을 좀 기용하겠네요. 팀에서 감독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죠. 아하. 실력 차이가 있다 해도 어떻게 많은 변수가 생깁니다. 진짜 특히나 동아에서는 네. 변수량이 뭐 엘리트보다 훨씬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조현 선수가 1세트를 가져왔는데 하지만 오광철 선수가 클래스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만만찮게 쫓아가고 있어요. 네, 잘하고 있습니다. 오광철 선수는 좀 연륜이 있는 것 같거든요. 오랫동안 도민체전에 음성 대표로 출전 경력이 있는 선수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적응력이 좀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오광철 선수도 음성에서 탁구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탁구를 운영하고 있고 지도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탁구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선수로 많이 오시는 경우도 굉장히 좀 많은 것 네,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역시 핸디가 적용돼서 1대0으로 시작이 됐고요. 아, 두 번째 세트 포인트는 오광철 선수가 먼저 포인트를 얻어서 2대0이 됩니다. 오, 오광철 1세트 초반에 분위기 좋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적극적인 모습. 그러니까 오광철 선수의 어떤 특징일 수도 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짧게 레트마크 들어왔고요. 아하! 자, 오광철 선수가 약간 행운도 오른쪽에 네, 있는 것 같아요.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4대0이 됩니다. 오광철 선수 입장에서는 조현 선수의 리시브를 잘한다면 충분히 플레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회전력이 워낙 강해서 네. 쉽지 않은 공인 거면 분명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부시. 아, 이번에는 들어가네요. 자, 조현 서비스를 이제 리시브를 잘해야 될 텐데요. 아하. 아하. 자, 이러면 초반에 4점을 먼저 따낸 것이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네. 자, 이제 조현. 역시 리시브가 좀 관건입니다. 자, 이럴 때는 또 연륜이 있는 분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웃됐어요. 조현 선수도 방심해서는 안 될 텐데요. 상대가 경력이 많은 선수고 경험이 많은 선수이기 때문에.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두 선수를 보면은 오광철 선수의 어떻게 보면 연륜이냐, 네. 아니면 조현 선수의 젊은 패기냐의 싸움일 수도 있겠는데요. 네, 네, 그렇습니다. 전형상 특이한 조현 선수의 플레이에 얼만큼 빨리 적응하느냐 오광철 선수 입장에서는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연륜 있는 분들은 천천히 하는 플레이를 할 텐데 오광철 선수는 그게 아니에요. 네, 네, 그렇습니다. 오히려 더 속도를 냅니다. 네. 여자 선수들이 주로 있는 전진 공수형 같은 스타일입니다. 아, 전진 공격. 네. 테이블에 바짝 붙어서 빠른 박차를 주로 사용하는. 그렇게 되면은
움직임이 좀 덜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체력적인 수비는 조금 덜할 수 있습니다. 8대 6, 오광철 선수가 앞선 가운데 2세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약간의 공격을 보이는 오광철 선수. 확실히 센 건 아니에요. 네, 박차가 빠르죠. 반구를 빨리 하고 있습니다. 반박차 빠른 공격. 네. 그렇기 때문에 조현 선수가요, 마음 놓고 들어가지 못해요. 네. 이번에는 조현 선수의 화이전 서비스 길게 사이드로 보냈습니다. 아, 확실히 서브가 중요하다는 것을 그대로 느낄 수 있죠. 오광철의 서브. 아, 이번에는 오광철 선수. 아이고, 본인한테 하는 주문일 것 같아요. 천천히, 천천히. 아, 자, 퍼포먼스가 있는 선수인데요. 재밌습니다. 9대8. 아, 10대8. 자, 이번에는 그러면은 이 세트는 오광철 선수가 간다면 확실히 좀 심리적으로 안정을 갖고 있는 오광철 선수잖아요. 네. 아, 이번엔 또 길게 가면서. 역시 서비스 리시브에 대한 그 문제가 빨리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아, 머릿속에 잔상이 있잖아요. 네네. 아, 서브가 강하구나. 아, 또 한 번. 이러면 듀스가 되는데요. 자, 오광철 선수가 좀 머릿속에서 빨리 좀 지웠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나는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네. 상처입니다. 와, 이번에 코스가요 완전히 네. 크로스입니다. 자, 11대 10. 여기서 한 포인트를 얻어가면 세트 포인트가 됩니다. 오광철. 역시 아하. 서비스에 대한 캐시링을 빨리 어떻게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듀스이기 때문에 서로 서브를 왔다 갔다 하나씩 가져갑니다. 아하, 또 한 번. 자, 이러면은 글쎄요. 아, 조현 선수의 서브인데. 잘 받았어요. 잘 받았어요. 잘 받았어요. 이게 12대 12 갑니다. 12대 12. 자, 여기서 한번 포인트를 얻어야 되는데요. 아, 이거는 오광철 선수의 길을 좀 눌리는 그런 공격인데요. 서비스 리시브를 잘해야 될 텐데요. 잘 받아야 돼요. 잘 받아야 돼요. 오광철 선수. 아! 자, 이러면서 세트 스코어 2대 0이 됩니다. 네. 조현 선수가 또 끝심도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역시 서브형 강한 공격, 드라이브 공격이 주요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트는요. 오광철 선수의 어떤 능력? 괜찮아요. 네네. 좀 아쉽습니다. 이번 세트 가져올 수 있었는데 마지막에 서브 리시브 같은 거 역시 문제입니다. 분명히 지금 본인이 좀 이득을 얻었을 때 그것을 잘 이어가야 되는데 네. 지금 상대방의 서브가 워낙 강하다는 것을 벌써 내 머릿속에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 것은 좀 없애줘야 됩니다. 자, 조현 선수의 서브를 시작하겠습니다. 3세트입니다. 역시 리시브, 리시브입니다. 리시브. 하지만 이번 경기야 뭐 그렇겠지만 다음에 또 탁구장을 운영하시니까 탁구장에 가서는 그런 서브를 갖고 있는 동일한 선수가 비슷한 선수가 있을 테니까 거기서 좀 많이 또 경험을 좀 쌓겠죠. 그럴 수도 있게 돼. 이번에는 코스가 좋았습니다. 우광철 선수 좋습니다. 자, 1대 3이 됩니다. 그만 클럽 입장에서도 우광철 선수가 좀 어떻게 보면은 가장 맏형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맏형의 역할로 또 결승전까지 간다면 이만큼 영광은 또 없죠. 자, 조현 선수. 이번에는 맘 놓고 쳐봤는데 아웃되네요. 이번에는 상대방 코트까지 갈 정도로 이 공에 나의 파워와 또 몸까지 실리면 그렇죠. 굉장한 파괴력이죠. 누구의 파워 생기죠. 이번엔 또 오광재 선수가 본능에 의해서 한번 막아봤는데 아웃이 됩니다. 4대 3. 짧게 잡았고요. 좋아요. 투쉘. 하지만 상대 조현 선수에게 포인트가 얻어갑니다. 지금 상대방 조현 선수가 워낙 서브가 강하기 때문에 오광철 선수의 서브일 경우에는 좀 득점을 좀 많이 좀 가져와야 돼요. 그렇죠. 자, 조현 선수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1부 소속이고요. 자, 오광철 선수는 2부입니다.
조현의 서브. 확실히 강하네요. 역시. 아, 확실히 강하고요. 코스도 굉장히 다양하네요. 네, 사이드를 깊이 풉니다. 짧게. 이번에는 서브 에이스입니다. 아, 오광찬 선수 이런 모습이 자주 나와야 되거든요. 네, 오광찬 선수도 서브 놓고 백핸드 먼저 공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아, 공격으로? 네, 이쪽에 이렇게 백. 아, 네. 이득 좀 얻어갔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런 모습이 좀 분위기가 좀 계속 업이 됐으면 좋겠고, 이제 해설위원 말씀처럼 서브 다음에 공격을 좀 가지고 와라. 관건이 오광철 선수는 이제 리시브를 낮게만 일단 집어넣을 수 있으면 랠리는 잘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역시 떴어요. 이번에도 좀 너무 떴죠. 네, 강한 드라이브가 들어오죠. 확실히 내 마음대로 이게 그 디펜스 한다는 게 쉽지가 않네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자, 7대7 됐습니다. 3세트. 자, 이제 오광찬 선수 입장에서는 계속 가야 돼요. 네, 오광찬 선수는 서비스 놓고 백핸드 먼저 공격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서브 다음에 조현 선수의 볼을 백핸드로 네. 공격을 하라. 자, 8대7 조현 선수가 앞서고 있습니다. 정말로 극명하게 다른 두 선수의 플레이예요. 네, 그렇습니다. 자, 랠리. 됐습니다. 이번에 서브가 굉장히 좀 날카로웠어요. 바로 스트로크를 빨리 넣습니다. 우리 장난사고 탁구 장 갔을 때는 상대방이 아무것도 안 할 때 그냥 갑자기 넣는 서브 있잖아요. 저는 그런 모습 봤거든요. 근데 상관은 없죠, 경기에는. 아하, 역시 리시브입니다. 리시브가 문제입니다, 리시브. 자, 지금 세트 포인트가 된 상태에서 조현 선수는 이제 1포인트만 얻어가면 이 경기를 마무리 칠 수 있습니다. 자, 조현 선수가 좀 급했나요? 이런 세트를 방심하면 안 됩니다. 이런 포인트 중요하죠. 그렇죠. 1.1점이 지금은 후반에 중요합니다. 다시 한 번 얻습니다. 이러면 오광철 선수 듀스가 돼요. 네, 듀스입니다. 자, 침착하게 오광철 선수 저 왜 오광철 선수를 응원하고 있죠? 아하. 다시 한번 실수를 합니다. 서브의 득점이 너무 많죠, 지금 상대 선수는. 자, 오광철 선수 입장에서는 오광철 선수 반드시 와야 됩니다. 다시 한번 득점되면서 두 번째 듀스. 자, 듀스가 되면 2점 차를 내야지만 세트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자, 오광철 선수 입장에서는 이번에 서브 잘 봤고요. 자, 넘어갔죠? 넘어갔어요. 자, 이제 오광철 선수가 여기서 마무리 칠 수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서브권도 오광철입니다. 어드밴티지도 오광철. 이번에는 좀 아쉬운데요. 네. 오광철 선수 입장에서는 떨어지면 안 되죠. 그런 모습을 봤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확실히 태연에서 좀 많이 좀 벗어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그러면 세 번째 듀스. 아, 지금 조현 선수도 좀 머리가 복잡해요. 잘 행운의 네트볼. 야, 이것이 과연 오광철 선수한테 정말로 행운으로 갈지. 네. 자, 서브 했고요. 다시 한번. 세이브 됐군요. 네. 세이브 됐군요. 와, 양 선수들 대단합니다. 지금 2세트에서 지금 듀스의 연속. 네. 조현 선수 이거는 오광철 선수 앞서갑니다. 이번 완전히 실수입니다. 그럼 오광철 선수가 지금 어드밴티지고요. 이게 몇 번째입니까 지금? 오광철 푸시 공격. 아웃됩니다. 야, 이러면 자, 2부에 오광철 선수가 세트를 하나 가져오면서 네, 그렇습니다. 세트 스코어 2대1이 됩니다. 여기서 변환 공격. 네트 맞고 오버됩니다. 네트 맞고 아웃이 됐군요. 여기서 배 맞았군요. 배. 이러면 오광철 선수가 좀 쫓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만 클럽 입장에서도 우승이 아니죠. 결승전에도 올라갈 수 있겠다. 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네, 그런 기대가 됩니다. 어쨌든 어쨌든 오광철 선수는 리시브만 잘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리시브 캐치가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자, 리시브. 아, 그것을 좀 잘 오광철 선수가 지금 보면은 오광철 선수도 약간 성격은 좀 급한 것 같아요. 급해 보여요. 그죠? 네, 급해 보입니다. 자, 그 얼마나 좀 스스로의 마음을 좀 침착하게 할지. 자, 마지막 세트가 될 것 같습니다. 5세트, 아, 4세트군요. 네, 4세트. 자, 4세트. 마지막 경기고 지금 경기의 4세트입니다. 강한 드라이브, 역시 전형적인 서브웨이 드라이브 공격 아주 좋습니다. 조현 선수. 확실히 조현 선수가 체력적인 면에서는 한수 위라는 게 보여져요. 이번에 실수입니다. 크게 나갔고요. 아마 지금 오광철 선수는 조현 선수의 이런 모습을 좀 자꾸 유도를 하겠죠. 그렇죠. 그렇죠. 아, 또 한 번 갑니다. 또 한 번 갑니다. 자, 이러면 3대2로 역전이 됩니다. 공을 짚고 여기까지 테이블까지 오는데 굉장히 빠르네요. 천천히 오셔도 됩니다. 아, 반대쪽으로. 아! 코스 아주 좋습니다. 공, 확실히 이게 열렬히 있다는 것이 공격의 좌우가 명확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현 선수가 움직임이 좀 많아지죠. 그렇죠. 이때 리시브는 오광철 다시 한번 포인트 없습니다. 공격도 좋아요. 이 분위기 계속 이어가야 돼요. 자, 역시 조현 선수는 조금 템포를 좀 늦추죠? 그러네요. 아, 그러면서도 역시 또 서비스 포인트. 아, 조현 선수도 좀 영리한데요. 영리한 플레이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 동호회 분들이 좀 보고 배워야 돼요. 네. 너무 안 된다고 해서 급하게 할 거는 전혀 없습니다. 네. 천천히. 오광철 선수는 이제 부채질도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양 선수 지금 심판석에는 지금 땀을 닦을 수 있는 수건이 마련이 되어 있죠. 네,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좀 편안하게. 그러니까 땀을 닦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작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죠. 근데 그 규정상 6포인트 배수에만. 아, 그렇군요. 정해져 있군요. 네. 타올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도 한번 배우는 것도 좋아요. 네. 우리 동호회 분들이 그냥 모르고서 닦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실 수 있죠. 자, 7대5. 오광철 선수가 앞서고 있습니다. 4세트.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합산이 12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한 거죠? 가능하죠. 아, 타월링이. 네. 오광철 서브. 드라이브. 아, 길었습니다. 자, 저런 실수는 좀 없어야 되겠죠, 오광철 선수가. 네. 자, 6대7 됐고요. 자, 7대6, 오광철 서브. 자, 성공합니다. 아, 저도 요즘에는 그 서브가 두 개다 보니까 어느 분이 서브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워낙 자주 받기 때문에. 최강! 양 선수 멜리 들어주고, 아, 이제 맘 놓고 쳐봤는데, 조현의 공격이 길어지면서 10포인트는 오광철이 됩니다. 아, 이러면 9대6이 돼요. 어, 행운의 볼이죠. 최강! 자, 이러면 세트 스코어 2대2 만들 수 있겠는데요? 최강 클럽 이호재님. 네. 오, 좋아요. 아주 코스 좋아요. 자, 세트 포인트입니다. 오광철 선수 입장에서는 조현수 백쪽으로 모르면서 팀을 노려야 될 것 같아요. 몸의 안쪽으로. 네. 좋아요. 아, 다시 한 번. 네. 나가는 공을 잡아도 괜찮은 거죠? 네, 괜찮습니다. 아, 확실히 나갔기 때문에. 네. 자, 이러면. 오늘 경기는 세트 스코어 원점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11대7, 단체전, 14대12, 15대13, 11대6. 단체전 팀 매치 5세트의 다섯 번째 3세트까지입니다. 경기 스코어 2대2, 세트 스코어 2대2입니다. 오광철 선수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1, 2세트 내주고 3, 4세트를 얻었습니다. 네. 어려워요. 네, 그렇습니다. 동호회에서는. 자, 이러면 과연 결승전에 올라가는 팀은 어느 팀이 될지 여기 경기에서, 이 세트에서 결정이 됩니다. 5세트 갈 정도면 이제 리시브가 검증 돼야 될 텐데 역시 이 리시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조현수 입장에서는 거의 불러소득이에요. 서브 넘 득점이 되니까 적이 없어야 돼요. 오광철 선수 입장에서는. 그
분명히 내가 약한 점을 알 거란 말이에요. 네, 네. 근데 그걸 얼마나 커버를 잘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3대1. 오, 초반 분위기 좋은데요? 오광철 선수는 좀 차분하게 하면서 전술 20호, 2, 20호를 잘해야 돼요. 이거. 역시. 아. 너무 쉽게 줘요. 그러게요. 길게. 아! 오광철 선수는 그런데 드라이브 걸 때 약간 좀 회전이라고 할까요? 손목의 회전을 좀 많이 하네요. 네. 자, 오광철 선수 대 조현 선수 3대3. 충북 동호회 팀 대 금왕 클럽 B팀. 과연 결승전에는 어느 팀이 올라갈지 보겠습니다. 마지막 경기, 마지막 세트. 아. 점수도 4대3. 아, 조현이. 다시 한번 볼까요? 지금 인사를 한 걸 보면. 네트 넘고. 아하. 아, 네트에 걸린 거를. 어, 왜 인사했을까요? 뭐, 그렇게는 없는데요. 이제 보통은 네트에 걸려서 상대방 코트에 떨어졌을 때 아, 미안합니다 라는 그렇죠. 그런 매너의 네네. 사인인데 자 이제 결승전 또 5세트이기 때문에 5점에서 코트 체인지가 이루어지고요. 자 이러면서 좀 오광철 선수나 조현 선수 머릿속으로 약간 좀 작전을 구상을 하겠죠? 네네 그렇죠. 이 서비스를 잡고 자 5대3에서 6대3으로 벌어집니다. 결국 패인이 된다면 오광철 선수는 서비스 문제, 서비스 리시브의 문제입니다. 충분히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데 오, 네. 잘 막았고요 이번에 랠리가 되면은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오광철 선수도. 그러니까 오광철 선수는 랠리를 좀 그렇죠. 이용해서 네. 최명구 신명구 걸립니다. 신민철구 백경구 오건영 이재용 이마의 빡빡을 보세요.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합니다. 박백수 허원성 조혜경 김기리 그런 사이에 7대5가 됐고요. 25타고 돼요. 그러면서 심판분이 코트 쪽으로 점수판을 좀 보여줍니다. 7대5가 됩니다. 아 이제 중후반 이제는 실수가 없어야 돼요. 8대5 자, 또 한 번. 역시 그만큼 조현 선수 서비스가 날카로운 거죠. 날카로워요. 네. 손목의 회전도나 이런 것이 확실히 좋습니다. 네. 네, 디펜스 좋았습니다. 좋았고요. 자, 9대6입니다. 다시 한 번. 오버했습니다. 아, 정말로 우리도 말을 못하고 자꾸 지켜보는 이유가 아 이겼으면 좋겠네. 자 과연 볼까요? 세트 포인트 게임 포인트. 오, 아! 자 네. 이렇게 해서 11대6으로 마무리되고요. 세트 스코어 3대2 게임 스코어도 3대2로 충북 동호회가 결승전에 진출합니다. 여기는 증평 종합 스포츠 센터입니다. 여기는 제30회 충청북도지사기 생활체육 탁구대회가 펼쳐지고 있는 진평 종합스포츠센터입니다. 아, 상급부 단체전 준결승 두 번째 경기 장덕규 탁구클럽 대 흥덕 새마을금고인데요. 1단식은 전영민, 성승재 선수가 결어서 3대1로 흥덕 새마을금고에 성승재 선수가 승리를 했고 이 경기는 권호용 선수 대 오준식 선수의 경기 3대1로 역시 흥덕 새마을금고가 승리를 차지했습니다. 자 이제 3경기가 함께 할 텐데 흥덕 새마을금고는 좀 더 유리한 경기 포지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3세트 경기는 단식입니다. 아 복식입니다. 김민수 전영민 선수 대 성승재 황준화 선수인데요. 네. 2부 클럽의 성승재 김민수 선수 그리고 3부 클럽의 전영민 황준호 선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양쪽에 동일한 기량 차이의 선수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름 옆에 가로 열고 숫자가 써 있는 것이 그 선수가 속한 부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두 선수 두 팀이 똑같아요. 네, 클래스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핸디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지금은 장덕구 다크클럽 입장에서는 이제부터는 계속 이겨나가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야지만 결승전에 유치라고. 지금 벌써 결승전에 안착되어 있는 충북동호회와 과연 어떤 팀, 이 두 팀 중에서 어떤 팀이 결승전을 치르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식에서의 가장 중요한 점은 아무래도 하모니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기 파트너 의식해서 몸이 스프레이하고 잠깐 경기 내용을 좀 배려하는 쪽으로 너무 무리하게 공격하나 실점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코스를 잘 지어주고 이런 것이 중요하죠. 아, 첫 번째 덕목은 배려이다. 그렇습니다. 아, 배려이다. 아, 성승재가 넘기지 못합니다. 단독도 타크클럽의 서브고요. 장덕규 타크클럽 두 선수는 승리할 때마다 파이팅이 좋은데요. 네. 선수들마다 특징이 있을 텐데 소리를 많이 지르면서 파이팅이라는 소리를 많이 하는 선수들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도움이 되겠죠? 물론이죠. 개인 트레이드 있지만 그것은 아주 바람직하죠. 아, 성승재 선수가 이번에는 아주 그냥 맘놓대로 봤어요. 네. 자, 여기서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성승재 선수의 특징이에요. 네. 한번 공격하면 다음은 없다 라고 할 정도로 맘 놓고 함께 합니다. 자, 장덕규 타크클럽의 서브인데요. 살짝 넘어가는데 넘어가지 못했나 봐요. 아무래도 네트 플레이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전영민 선수 그리고 김민수 선수. 미스했어요. 자꾸 가벼운 공이 내 맘대로 안 돼요. 아, 이번에는 상대 팀이 잘한 거겠죠? 네, 코스를 아주 애매하게 패스 보냈네요. 자, 황준하 서브, 성승재. 성승재가 마무리합니다. 자, 어떻게 보시니까 지금 김민수, 전영민 선수, 장덕규 타크클럽인데 두 선수의 어떤 조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그 김민수 선수도 어차피 파워풀한 공격력을 갖고 있는 선수고 파이팅도 넘치는 선수예요. 전영민 선수와 파트너 잘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오랜 시간 동안 같은 팀 플레이가 좀 큰 것 같아요. 네, 김민수. 김민수 선수도 공격할 때는 확실히 강하네요. 펜홀더 전형도 역시 드라이브 공격 아주 좋습니다. 전형적인 현정아 스타일. 현정아 선수는 핀프리라고 해서 그 라바 종류가 달라요. 아, 다릅니까? 네. 아. 지금 우리 한국 선수는 예전에는 많이 썼는데 지금 거의 없어졌고. 돌출 라바라고 하죠. 라바가 면이 돌출이 돼 있어요. 그런 라바를 썼고 표면이 네, 이 선수들은 이제 보통 라바고 일반 매끈한 네, 현정아 선수는 이제 돌출 라바인 핀프리라는 라바를 썼었던 거고 지금 그렇다면은 지금 두 선수가 라켓이 다르기 때문에 네. 그것을 또 장점화 시킬 수 있었겠죠? 네, 그렇죠. 네. 자, 지금 현재 스코어는 10대 8로 흥덕 세말 공고가 세트 포인트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성승재 선수한테 들어가면은 거의 확률은 굉장히 높네요. 네. 득점력이 높은 공격력을 가지고 있죠. 자, 이래서 세 번째 복식 경기 첫 번째는 성승재 황준하 선수가 1세트를 갖고 옵니다. 11대 8입니다. 아, 그렇다면 이제 그 장덕규 다크클럽 입장에서는 더 이상 물러날 수가 없잖아요. 네네. 여기서 이제 쭉쭉 이어가야 될 텐데 자, 과연 어떤 모습으로 두 번째 경기 근데 얼굴 표정 굉장히 좋네요. 김민수 선수가 2부 선수를 있지만 1부 선수들 존재도 그런 차이가 별로 안 날 정도로 강한 공격력과 파이팅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조금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김민수 선수는 2부에 속했지만 코라스는 거의 1부에 가깝다. 네, 1부 선수와도 존재도 신속이 없는 기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준하 서브. 김민수. 네, 코스였습니다. 네. 받았어요, 또. 그렇습니다. 근데 김민수 선수의 코스 공략이 굉장히 좋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성승재 백핸드. 실수였고요. 자, 1대1. 김민수 서브.
성공했습니다. 서브 에이스. 약간 좀 급했어요, 성승재 네, 선수가. 아, 이번에는 황준하 선수. 이러면은 서로 욕을 할 수가 없겠네요. 성승재 선수도 한번, 황준하 선수도 한번. 자, 이번에 황준하 선수가 좀 맘 놓고 탔는데 아직까지는 확실히 황준하 선수가 좀 자기 기대하고 100% 발휘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2부 선수와 같이 조를 맞춰서 복식할 경우에 3부 선수는 부담이 가죠. 예를 들어서 내가 실은 나 때문에 졌다는 소리 들을까봐 이런 부담감 이런 걸 떨쳐내야 되는데 그냥 들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고 그러면서 성장하는 건데 그러면 만약에 복식을 지금은 2부와 3부가 결합을 했는데 혹시 1부와 3부가 결합을 할 수도 있는 건가요? 단체전은 그렇게 안, 거의 안 됩니다. 아 거의 안 돼요? 네. 그냥 한 나이 클래스 정도? 네, 네. 자 황준하 선수의 서브 풍덕세마을군고 아 이번에는 오 황준하 선수가 이번엔 제 역할을 네, 했는데요? 네, 김민수 서브 성승재 김민수 아 김민수 선수가 이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6대 5 김민수 서브 저거는 아 성승재가 완전히 복식은 한 코스만 서브를 넣게 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고 있죠 그래서 서브가 기르면 공격력이 바로 들어오니까 복식은 서브를 짧게 넣어야죠 길게 무조건 짧게 가능하면 짧게 넣어야죠 아무래도 길면은 상대방이 바로 그냥 공격을 한 코스만 기다리고 때문에. 있기 때문에 아. 공격이 용이하죠 단식만에 아무나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중간에 코스. 지금 경계선이 있는데 그 대각선으로만 줄 수 그렇습니다. 있죠 특별한 작전이 아니면 거의 투원으로 짧게 해서 내 파트너가 공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겠죠. 오히려 내 파트너한테 이것이 바로 배려이겠다라는 네,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제 복식을 하게 되면 두 선수가 같은 시간을 좀 많이 보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시간 많이 맞춰서 운동을 해야 되니까. 아 그래서 복식이 좀 어려울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9대 6입니다. 이번 세트는 오히려 장덕주 타코클럽이 앞서고 있습니다. 오, 새로운 서브 넣었습니다. 전현민 선수가 서브하는 모습이 여러 가지가 있나 네, 봐요. 그런가 봅니다. 그렇죠. 이럴 때는 좀 포인트를 얻을 수 있겠네요. 자, 이번에 성승재가 상대방이 크로스하는 그 위치에 공격을 해버렸기 때문에 네. 전현민 선수가 따라가지 못했네요. 자, 이 다음 랠리죠. 여기서 코스가 좋았어요. 이 상대방 김민수와 정현민 선수가 약간 좀 꼬인 상태였기 때문에 코스가 좋았습니다. 자, 10대 8. 자, 여기서 과연 장덕규 타코클럽이 포인트를 얻을지. 아, 1점을 쫓아갔고요. 아우 정말로 10점만 그 뒤에 가면은 굉장히 좀 변수가 많을 것 같아요. 네. 드라이브. 듀스입니다. 자, 이러면 듀스입니다. 듀스. 자, 10대 10. 자, 성승재 서브. 김민수 자 밀어봤는데 얻지 못합니다. 11대 10 어드밴티지는 장덕규 타코클럽입니다. 자 여기서 1포인트를 더 얻어갈지 한번 보겠습니다. 전영미 서브 아 올리지 못하면서 아 자 이러면은 12대 10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세트 스코어는 1대 1이 됩니다. 아, 두 팀 모두 정말로 복식에서 최선을 다하네요. 네. 자, 이러면 1세트는 11대 8, 그리고 2세트는 12대 10으로 두 팀 모두 세트 스코어는 1대 1이 되고요. 하지만 장덕규 타코클럽 입장에서는 여기서 반드시 이겨야만 됩니다. 그렇습니다. 전영민과 김민수인데 뒤에는 아마 동료일 거예요. 네, 동료 선수들이 어깨를 좀 두둑두둑 쳐줍니다. 네네.
지금 내일은 남자 상급부 단체전 준결승과 함께 하는데요. 상급부, 중급부, 그리고 초급부. 초급부로 나누는데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네, 초급부는 우리 부스의 5, 6부가 초급부에 해당이 되고요. 중급부는 3, 4부가 구성이 되고 상급부는 6, 6부가 구성이 됩니다. 자, 이제 세트스코어 1대1 상태에서 과연 결승전에 진출할 팀은 누가 될지 그 원동력이 이 4명의 선수들에게 달려 있을 것 같아요. 네. 황준아 서브, 성승재. 네, 좋습니다. 성승재가 참 성승재 선수가 자랑할 것이 타임이에요. 네. 그리고 강한 것보다는 코스가 중요하죠. 상대방 지키지 않는 곳으로 보낼 수 있는군요. 자, 다음은 지금 4대1로 지금 장덕규 탁구 클럽이 조금 앞서고 있는데 이 분위기 이어가야 돼요. 장덕규 탁구 클럽 입장에서는 4대2가 됐고요. 흥덕생활연구. 자, 김민수 선수 표정 재밌어요. 긴장이 됐거든요. 아, 이번에는 장덕규 탁구 클럽의 콤비네이션이 참 좋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평소에 이 선수들이 개인적으로 경기도 자주 하고 잘 아는 선수, 그러니까 상대편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과연 누가 더 범실이 적느냐의 차이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두 선수가 어떻게 동선으로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복싱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앞에서 움직이는 선수와 뒤에서 움직이는 선수, 참 이게 보이지 않는 약속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6대2 장덕규 탁구클럽에 앞서고 있습니다. 세트 스코어는 1대1이고요. 게임 스코어는 오히려 흥덕생활연구가 앞서고 있습니다. 중간, 황준하 선수. 이번에 코스가 정확하게 스트레이트. 네, 강한 드라이브 좋았습니다. 자, 황준하의 서브. 김민수. 이번에는 전면영민 선수가 넘기지 못했네요. 왼쪽으로 봤을 때 별거 아닌 듯이 쓰라는 이유가 다 회전되는 볼에 캐치 능력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볼의 동선을 따지면 평이한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네, 다 돌고 있습니다. 진짜로 달라요. 다 회전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예, 네트에 딱 맞을 때, 그러니까 경기장 테이블에 딱 맞을 때 그때의 변화는 놀랍네요. 지금도 보이죠? 네, 휘죠. 완전히 휩니다. 바운스 되면서 완전히 지금 한 15도, 20도는 꺾이는 것 같아요. 자, 랠리, 김민수. 김민수 선수. 역시 드라이브 보면서 굉장한 회전력을 주네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장면을 한번 보시면 얼마나 회전이 가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자, 황진아 선수도 잘 맞았는데 워낙 뭐 김민수 선수가 잘한 거예요. 성승재 서브. 자, 포인트는 흥덕샘을 군고 7대8로 1점을 쫓아갑니다. 이번에는 김민수 선수가 조금 높게 네, 오버됐습니다. 수비가 됐습니다. 자, 이제 서브는 장덕규 타크클럽의 김민수 선수입니다. 이번에는 성수재 선수가 잘했네요. 네. 세이크핸드의 장점이 백핸드에 강한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팬홀더보다 백이 강하다는 것이 1점이죠. 그러니까 백이 예전에는 약하다고만 생각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포인트를 얻었나요? 네, 넷. 넷이군요. 랠리. 성승재, 김민수. 김민수 선수 어디까지 옵니까? 자, 이러면서 9대9가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랠리 길어지면서 성승재가 올렸고요. 여기서 김민수 선수가 치면서 상대방 코트까지 와서. 탁구는 괜찮죠? 상관없습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돌아도 돼요. 네, 돌아도. 물론 상대방의 플레이에 방해가 되면 안 됩니다. 자, 9대9. 푸시가 좀 길었습니다. 네트를 맞으면서. 자, 하지만 또 상대 팀도 투수였네요. 투수네요 또.
또 한 번의 듀스를 갑니다. 성승재, 황준하, 김민수, 전영민. 맘 놓고 내려봤습니다. 와, 황준하가 맘 놓고 내려보네요. 네. 어떻게 보면 황준하 선수가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저런 배포가 있다면. 김민수, 황준하. 자, 이번에 선수 이번에는 좀 길게 가면서 다시 한번 동점이 되는데요. 자, 듀스입니다. 11대 11. 자, 여기서 두 점을 벌릴 수 있을지. 김민수, 황준하, 성승재. 아! 성승재 선수의 참 들어가면 멋있어요. 네. 지금도 김민수 선수의 서브가 길어서 먼저 공격을 상대방이 하게 됐는데 바람직하지 않죠. 어떻게 보면은 짧게 서브 넣고 인기 코트하게 만들고 공격을 해야 되는데. 자, 이러면 또 한 번 듀스가 됩니다. 야, 듀스가 될 때마다 떨리잖아요. 이거 봐요. 성승재, 아, 성승재 포인트. 서브가 길은 게 먼저 공격을 하게 됩니다. 자, 복식에서의 서브는 무조건 짧아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기회를 주면 안 된다. 네. 자, 13대 12, 흥덕이 어드밴티지. 아, 이번에는 황준하 선수가 조금 욕심을 누리려고 갔네요. 자, 그러면서 또 한 번. 듀스입니다. 이러면 10, 11, 12, 13. 네 번째 듀스입니다. 네. 그리고 이런 모습 좋은 것 같아요. 서로 대화하는 거죠. 네, 그렇죠. 자, 김민수 서브. 오! 아, 이번에는 김민수 선수가 영문. 본인도 깜짝 놀랐네. 분명히 오른쪽으로 움직임이 있었는데, 와, 의외로 왼쪽으로 왔습니다. 자, 이러면서 흥덕 새마을금고가 어드밴티지를 적용이 됩니다. 2번 세트를 따봅니다. 네. 아, 지금 그렇다면 장덕규 탁구클럽에서는 2번 세트 참 이 듀스까지 가면 무조건 아쉽지 않습니까? 자, 13대 1세트는 11대 8, 2세트는 12대 10, 그리고 3세트는 15대 13으로 흥덕 새마을금고가 세트 스코어 2대 1이 됩니다. 복식 3경기도 참 엎치락뒤치락 어떻게 방향을 잡을 수가 없네요. 네. 지금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민수 선수나 황준하 선수, 전혁민 선수 서비스가 길다는 것은 이걸 좀 짧게 해서 먼저 자기들이 공격할 수 있는 서브를 좀 구사해야 된다고 보고, 황준하 선수들은 성승재와 황준하 선수는 플레이를 아주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갈수록 황준하 선수의 기량이 좋아 보이고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복식조는 분명히 콤비네이션이라든가 팀워크가 잘 맞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그런 모습을 잘하는 것 같고, 전영민 선수는 서브를 좀 짧게 가는 것. 그거를 아마 김민수 선수가 아무래도 윗단계니까 좀 어드바이스를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공격, 그러니까 서비스를 짧게 주니까 김민수 선수가 커트 리시브를 하고 이어서 파트너 공격하게 되고 이런 컨디션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서비스를 좀 짧게 주면 무슨 보죠? 수순이잖아요, 그게. 네. 김민수 선수 이렇게 넣고. 넣어야죠. 이렇게 그렇죠. 넣고. 이렇게 넣어야죠. 그러면 이제 공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까. 자, 김민수 선수 다시 한번 서브. 자, 그리고 넘겼으면 빨리 빠져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는 멍 때리는 경우가 있어요. 오른손 제비들의 포지션은 왼쪽이니까 그 포지션을 빨리 잡아야 되죠. 그렇죠. 자기 포지션을 빨리 잡을 수 있게 상대방이. 네. 맘 놓고 김민수! 이번에는 정말로 장덕규 탁구클럽의 김민수, 정영민 선수가 맘 놓고 공격해봤습니다. 네. 전영민이었고요. 그 다음에 김민수가 마무리합니다. 확실히 두 선수를 비교한다면 타점이 차이가 있는. 네. 전영민 선수를 치면 약간의 공격을 그리는데, 곡선을 그리는데 김민수 선수는 굉장히 일직선으로 가요. 자, 세트 스코어 4대2로 흥덕 새마을금고가 앞서고 있습니다. 서브는 전영민 선수입니다. 장덕규 탁구클럽에.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짧게 떨어지는지. 네. 이거 공격하잖아요. 아, 이번에도 좀 길었어요. 역시 공격하잖아요. 아,
그러면 테이블의 한 3분의 2? 아니면 반 정도에서 떨어져야만 될까요? 그렇죠. 잘 안 나오게끔 최대한 붙어서 서비스를 짧게 주는 것이 효과적이죠. 특히나 아마 양성 팀 중에서 황준하 선수와 정영민 선수를 꼭 그렇게 해줘야지만 상대방 우리 팀의 또 선배 선수들이 좀 잘할 수 있도록 공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될 것 같아요. 반대쪽이었네요. 이번에는 김민희 선수가 역방향으로 그냥 스트레이트로 얻었습니다. 자, 5대5 동점입니다. 김민희 선수의 서브. 확실히 김민희 선수를 짧게 가죠. 이런 식으로 서브 짧게 넣어야 되는데 갑자기 길게 가니까 상대방이 기다리고 있다 먼저 공격하게 되죠. 이건 일부러 넣은 건데. 이번에는 일부러 확 길게 넣어봤어요. 좀 변화가 좀 있었어요. 네, 그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짧게 하지만 중간 중간에 패턴의 변화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 성승재 서브. 역시 성승재도 좀 짧게 넣죠. 네. 8대 5. 흥덕 세마을동부 앞서고 있고요. 실성. 쉽게 이게 실점을 하게 되네요. 지금. 그러니까 약간 낮은 등급인 전영민 선수, 황준하 선수가 얼마나 선배 선수들의 기량에 맞춰줄 수 있느냐. 네네네. 중요하죠. 복식에서는. 우리가 보통 표현할 때 어른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네. 경기장에서.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네, 자기 플레이를 했으면 좋겠고요. 자, 그런 사이에 흥덕세마을동부는 포인트는 쉽게, 세트포인트가 됐습니다. 네, 쉽게 가져갑니다. 자, 만약에 여기서 이기게 되면 경기 자체가 마무리가 됩니다. 5세트로 가게 되죠. 여기서 장기 그룹이 앞서가게 되면 5세트로 가게 되고. 자, 성승재. 자, 성승재 백으로 해봤는데요. 자, 그러면서 10대 7이 됩니다. 이제 한 점 한 점 장덕규 탁구 클럽에서는 한 포인트 한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흥덕세마을동부는 앞서고 있고 세트도 앞서고 있고 지금 세트 포인트도 앞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여유로운데 장덕규 탁구 클럽이 지금 거의 변함 끝이에요. 아, 하지만 장덕규 탁구 클럽이 저희가 포인트 잘못 읽었군요. 네. 아, 점수 저희가 잘못 읽었어요. 네, 1대 1에 대해서 5세트 가게 됩니다. 네, 장덕규 탁구 클럽이 11대 7로 4세트를 앞서가면서 마무리하면서 2대 2가 됩니다. 자, 이러면 엎치락 뒤치락 엎치락 뒤치락.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됐네요. 네. 이러면은 글쎄 누가 유리하다라고 어떻게 단정을 질 수가 없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자, 과연 어떤 분들이 승리를 하게 될지. 하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 1년 동안의 연습 시간이 여기 이제 다 쏟아야 되거든요. 네. 자, 세트 스코어 2대 2. 자, 마지막 세트는 김민수 전영민이냐 아니면 성승재 황준하냐. 김민수 서브. 자, 이번에는 지금 황준하 선수가 친 볼이 전영민 선수 라켓에 다이렉트로 맞았거든요. 네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아, 그런 거는 그냥 네. 아웃이다라는 것은 아웃이다. 우리가 임의적으로 다 했기 때문에. 예전에 그거 갖고 싸웠거든요. 예전의 규정에는 라켓 미스로 됐었어요. 오히려. 네. 아, 규정이 좀 바뀌었군요. 네. 자, 3대 0으로 장덕규 탁구 클럽이 앞서고 있고요. 초반 분위기는 좀 장덕규 탁구 클럽이 좋습니다. 자, 그에 비해서 또 황준하 선수가 3부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기량을 잘 해주는데요. 네. 드라이브. 드라이브 좋아요. 성승재. 성승재 선수가 참 성공률도 좋은데 실수도 많고 참 많네요. 자, 4대2 장덕규 탁구클럽. 장덕규 탁구클럽 입장에서는 이번 경기 따오고 그 다음에 4단식, 5단식도 가지고 오는 그런 그림을 좀 그려볼 수밖에 없겠고요. 자, 이번엔 네트에 걸리면서 인사를 합니다. 이러면 5대2 조금 더 앞선 상태에서, 유리한 상태에서 장덕규 탁구클럽, 흥덕세마을동부가 코트 체인지가 들어갑니다.
코트 체인지하면서 아무래도 좀 아까 좀 대화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코트 체인지하면서 서브권은 유지하면서 리시브가 바뀝니다. 아, 리시버가 바뀌니까. 네. 아. 자, 그럼 성승재 선수의 서브를 전영민 선수가 받게 됩니다. 네. 이제 전영민 선수는 황준하 선수가 받게 되고요. 중간. 아, 이번에는 김민 선수가 좀 빠져나가는 것이 좀 늦었을 거예요. 네, 네. 김민수 중앙. 황준하 선수가 마음껏 때려왔습니다. 이런 모습은 좋은 것 같아요. 네네. 자기 플레이를 한다는 거. 자, 6대 4. 황준하의 서브. 아, 김민수 선수 넘기지 못하네요. 자, 5대 6이 됩니다. 김민수. 지금도 서비스가 길으니까 김민수 선수 먼저 공격하게 되죠. 양 팀의 전영민. 황준하 선수한테는 딜레마네요. 짧게, 네네. 짧게. 물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끔가다 패턴의 변화는 있어야 되지만 두 선수한테는 아직까지는 그것이 좀 부담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오, 이번에 좋아요. 황준하 선수가 저런 면이 있거든요. 자, 요거를 계속 좀 유리하게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7대 6. 장덕수 탁구클럽이 1점을 앞서고 있습니다. 김민수 짧게. 맞놓고! 전영민! 할 수 있는 선수거든요, 전영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잘 받았고요. 김민수 선수가 여기서 코스가 좋았죠, 오른쪽 네네. 끝에. 그러니까 공이 맞놓고 합니다. 아, 뒤에 있는 갤러리 분들, 다들 동호회 분들도 만세를 부를 정도로. 자, 이제 8대 6이고요. 성승재 선수의 서브. 아하, 이번에 좀 길어집니다. 자, 여러분, 장동타크 클럽이 9대 6이 되고요. 성승재 선수의 서브. 김민수. 준하 선수도 자기 배포가 좀 있는 선수인데요. 실패를 중간중간 하더라도 자기가 이거를 판단하면 무조건 공격을 하는 것 같아요. 자, 9대 7입니다. 세트 스코어 2대 2. 이게 확실히 복싱이라서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두 선수들이 같이 하기 때문에 굉장히 스피드하게 진행되면서 지금도 서비스가 좀 길었어요. 황준하 선수가 먼저 공격을 하죠. 그러니까 공격을 먼저 하게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9대 8. 김민수. 오, 이번에는 글쎄요, 어디 맞았나요? 9대 9 동점입니다. 야, 이제 선수들 입장에서 피가 말리겠는데요. 세트 스코어 2대 2. 점수도 마지막 세트 9대 9. 성승재. 아, 이번엔 네트마크서 아웃이 됩니다. 자, 황준하가 한번 핵심의 공격을 한번 해봤는데요. 성승재 먼저 하고요. 여기서 황준하. 아, 네트가 많습니다. 하, 자, 저기만큼 살짝 떨어지면은 럭키가 되는 건데. 그러게. 자, 이러면 10점을 먼저 차지하는 장덕규 탁구클럽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를 얻게 되면 오! 과감한 어택. 아, 이러면 11대 9. 네. 3복식은 장덕규 탁구클럽이 딱 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러면은 1세트 11대 8, 2세트 12대 10, 3세트 15대 13, 4세트 5세트를 가지고 오면서 장덕규 탁구클럽은 이제 벼랑에서 소금은 날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벼랑 끝은 똑같아요. 네 번째 단식을 이어갑니다. 자, 여기는 증평 종합 스포츠센터입니다.
자, 네 번째 경기 함께 하겠습니다. 장덕구 탁구클럽의 김영석 영혁 선수 그리고 흥덕 새마을동국의 황준하 선수입니다. 황준하 선수는 이제 3부. 그리고 김영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1부거든요. 1부. 아, 아무래도 좀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지를 좀 두 개 잡고 갈 건데 부담감을 떨쳐내야 될 때 김영혁 선수가 현지의 부담감을 덜고 편하게 경기를 한다면 좋은 결과가 나오겠는데 이 핸디가 굉장히 부담이 되거든요. 7점제 두 포인트라는 게 쉬운 포인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에이 그 정도. 오, 지금은 황준하 선수의 어이없는 실수네요. 서비스였습니다. 아, 두 포인트라는 게 선수들한테는 큰 부담이군요. 네, 굉장히 큰 부담이죠. 아, 자 그리고 단식에서는 서브의 포지션이 어디라도 상관이 없죠. 네, 그렇습니다. 김영혁. 자, 이제 황준하 선수가 포인트를 얻게 됩니다. 4대 2. 황준하 선수가 아무래도 1부와 3부인데 좀 심적으로는 부담감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하는데 아직까진 괜찮아요. 마음 편하게 할 수 있겠죠. 핸디가 좀 있으니까. 오히려. 그렇죠. 아니, 오히려 저도. 그러면.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상대인 그 1부인 김영혁 선수는 핸디가 두 점을 먼저 잡고 하니까 그런 부담감이 처음에 1점, 2점 따면은 뭐 제로가 되는 거랑 네, 똑같은 거니까. 네. 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는 두 단계 이상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는 황준하 선수가 조금 더 편하죠. 편안하게 네. 할 수 있다. 예전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대학 시험 볼 때 아이 어차피 대학 못 갔다 그러면 서울대는 이렇게 써라. 그럼 나중에 서울대에서 떨어졌다라고 하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황준하 선수도 아예 상대가 1부였기 때문에 저도 편안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이에 김영혁 선수가 1점 차로 쫓아왔어요. 네. 자, 여기서 황준하의 서브. 오바, 아, 끝부분에 또 맞았군요. 아, 오바였나요? 네. 아, 그래서 7대 5가 됩니다. 김영혁의 서브. 황준하 잘 받았고요. 공격은 김영혁. 자, 이번에도 길게 갑니다. 황준하는 이런 걸 노려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상대가 공격을 하면서 좀 길게나 아니면 네트에 걸리는 플레이. 자, 랠리 계속됩니다. 아, 또 한 번! 오, 황준하! 해볼만 하겠는데요? 김영혁 선수 입장에서 이렇게 랠리에서 실점을 하면 안 되죠. 그렇죠. 네. 물론 지금 뭐 경기 스코어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황준하 선수는 상대적으로 조금 뭐 경기 스코어도 좀 앞서고 있고 상대방 클래스가 워낙 높기 때문에 네. 부담감이 없게 네, 할 수 네. 있습니다. 김영혁 선수가 굉장히 많이 부담을 갖고 플레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얼굴 표정도 지금 약간 좀 굳어있어요. 물론 마스크 때문에 잘 안 네. 보이겠지만 약간의 좀 굳어있는 모습이 좀 나타나거든요. 조금 전에 복식 경기할 때 좀 뒤쪽에 있던 그 김영혁 선수의 표정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제가 잠깐 봤습니다. 자, 이래서 의외입니다. 11대 7로 오히려 황준하 선수가 3부 클래스에 황준하 선수가 했는 승리를 따냈는데 김영 선수 이러면은 더 위축이 되지 않을까요? 네, 너무 그 김영 선수 소극적인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 김영 선수 입장에서는 핸디가 있다 하더라도 평소의 플레이를 그대로 유지해야 되는데 황준하 선수는 뭐 거침없이 공격을 하는데 김영 선수는 좀 떨어져서 막 이렇게 냉기는 쪽으로 방출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승부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자기 플레이를 좀 해야 되잖아요. 자기와 수준이 똑같은 선수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플레이해야지 자기보다 밑에 선수라고 한다면 하다 보면 플레이가 이상해집니다. 아, 동등하다라는 생각으로 그렇죠. 그냥 생각하라. 점수는 그냥 점수일 뿐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트 맞았고요. 아, 네트를 넘기지 못합니다. 아, 동등하다. 그냥 황준하 선수가 그냥 일부다. 라는 생각으로 그렇습니다. 황준하
자, 그렇게 되면 황준하 선수는 또 긴장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황준하의 서브. 자, 이번에는 김영혁 선수가 포인트를 얻어갑니다. 3대 3. 자, 이렇게 동등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점수도 똑같습니다, 이제. 김영혁. 그렇죠. 쫓아가죠. 기량차는 충분히 보이는데 마인드, 정신적인 마인드가 심적인 불안 이런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죠. 김영 선수도 조금 급한 같은 서비스한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일부 수준은 그래서는 아, 안 된다. 네. 자, 4대 4 동점. 오히려 공격을 리드하는 뭔가 자신감 없었고 지금 없어도 적극적인 플레이를 하고 있죠. 이래서 진짜는 네. 스포츠는 멘탈의 경기입니다. 네. 멘탈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자, 6대 4로 황준하 선수가 앞선 가운데 김영혁 선수의 서브 공격. 오, 이번에도 그거를 막았어요. 어, 황준하 선수가 본능이 좀 있네요.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서 맘 놓고 공격을 했는데 이게 올 줄이야. 와,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여기서 본인도 놀랐을 거예요. 자, 김영 선수의 서브 침착하게 해야 돼요. 자, 포인트 얻었죠. 자, 서브는 황준하. 7대 5. 자, 또 한 번에 포인트를 얻어갑니다. 아, 글쎄요. 김영 선수가 너무 흔들립니다. 또 한 번입니다. 어렵지 않은 그렇죠. 것 같은데. 그렇게 어려운 분은 아닌데. 자, 이번에 김영혁 선수의 서브. 9대 5. 넷까지 됩니다. 넷까지 생겨요.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죠. 이거는 빨리 지워야 돼요. 자, 그렇죠. 이런 모습. 김영혁 선수의 어떤 자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네트는 뭐 신이 와도 어쩔 수 없잖아요. 자, 10대 6. 황준하의 서브. 자, 상대방의 어떤 실수를 자꾸 노려야 되겠죠. 김영혁 선수 입장에서는. 그러면서 자기 플레이를 가져가야 됩니다. 아, 또 한 번에 실수. 자, 이러면 김영혁 선수 입장에서는 서브에는 공격 이런 시스템을 가져가야 되겠죠. 그러면 두 번의 서브면 동점이 그렇죠. 될 수 있어요. 네. 듀스가 될 수 있어요. 그 자기 플레이를 자신 있게 해야 될 텐데. 좋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 이제 한 점이면 투수가 됩니다. 네. 그럼 자기 플레이로 좀 분위기를 가지고 올 수 있어요. 네. 자, 이번 서브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김영혁. 아, 네트를 넘기지 못합니다. 이러면서 2세트도 아, 11대 9로 넘어가는데 이러면요. 홍준호 선수가 11대 7, 11대 9. 두 세트를 가지고 왔어요. 네, 그 황준하 선수가 다가온 투회가 돋보이는 경기였고 김영혁 선수가 조금 더 좀 자신 있게 할 필요가 있어요. 자기 투회를 충분히 자신 있게 해도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이게 핸디 부담뿐만이 아니라 평소에 그 이 대회 이전에 김영혁 선수가 연습량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자, 그런 것을 좀 커버를 잘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이제는 김영희 선수 입장에서는 마지막 네네. 세트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어쩌면 황준하 선수가 흥덕새마을금고를 결승전까지 안착시키는 그런 중대한 역할을 네. 여기서 마무리할 수도 있어요. 기억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축제죠. 네. 황준하 선수 입장에서는. 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클래스가 1부, 김영희 선수는 1부고요. 황준하 선수는 3부이기 때문에 핸디를 적용해서 2대 0으로 모든 경기는 시작이 됩니다. 2대 2가 됐고요. 아, 여기서 서브 실수죠. 지금 서브권이 있을 때 김영 선수는 절대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그렇죠. 자, 이런 모습을 통해서 황준하 선수가 분명히 아마 상대적으로 실수할 요인은 많지 않습니까? 네. 자, 그렇죠. 이런 모습을 자꾸 이끌어내야 됩니다. 그러는 사이에 3대 4, 4대 3이 됩니다. 서브권은
황준아 역회전이었고요. 자, 5대 3까지 갑니다. 아, 이제 글쎄요. 이제 김영혁 선수가 자기 페이스를 찾았을까요? 지금은 그 김영혁 선수의 공격의 득점이 아니라 황준아 선수는 자기 미스니까 이거는 이게 좀 더 적극적으로 자기 플레이 하려면 공격적인 플레이를 좀 가져가야 되는데 김영혁 선수가 그렇죠. 이런 공격 플레이. 아, 그렇죠. 그러면서 상대방이 또 실수를 더 네, 많이 네. 하게 되니까.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김영혁 선수가 자기 플레이를 못 하고 있다라는 게 정답이죠. 네, 네, 그렇습니다. 충분히 기량이 있으면서도 너무 이렇게 자신이 없어 보이는 동작이 많이 보입니다. 약간 수비적인 네. 듯한 모습만. 아, 이런 길게 나갑니다. 이런 것들은 연습 부족이 아닌가 싶어요. 충분히 연속 공격이 가능한데. 아마 지금 이번 대회 제30회 충청북도지사기 생활체육 탁구 대회가 변수가 많을 거예요. 모든 경기가. 왜냐하면 연습량의 차이가 크게 다를 수 있기 네. 때문에. 누구는 아마 뭐 코로나를 사사사사 비껴가면서 연습을 많이 했을 수도 있고 네. 어떤 선수는 또 코로나 걸려있는 상태이니까 연습을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 약간 초급부도 변화를 꾀할 수 있는 가장 확률이 많은 대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7대7 동점입니다. 자, 과연 황준아가 여기서 마무리 질 수 있을지. 7대7 백핸. 자, 아웃됐고요. 8대7 됩니다. 김영 선수가 1점 포인트. 황준아 서브. 자, 2점까지 달아나네요. 자, 이제 여기서 두 개의 서브를 성공하면은 세트 포인트 됩니다. 네. 자, 한 점 따라왔고요. 자, 이제 여기서 마무리 지을 수 있을지. 네. 아, 자, 이게 김영혁 선수의 원래 모습 아닙니까? 네, 네. 세트 2대1이 됐습니다. 김영혁 선수도 지금 서브에 대해서는 좀 강한 면이 있어요. 네, 서비스가 훨씬 날카롭습니다. 자, 이래서 1세트는 11대7, 2세트는 11대9로 황준아 선수가 얻었고요. 3세트는 김영혁 선수가 11대7로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4세트, 5세트를 잘 마무리하면 이제는 다섯 번째 경기로 갈 수가 있고 황준아 선수가 만약에 여기서 마무리가 된다면 흥덕 새마을 군고가 결승전에 오르게 됩니다. 네. 자, 정말로 1경기, 2경기는 그나마 어떻게 본다면 편안하게 경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3, 4, 5경기는 참 부담감이 있네요. 갈수록 부담이 가죠. 아, 부담감이 있네요. 확실히. 랠리. 자, 하지만 황준아 선수가 포인트 얻어냅니다. 이 두 점의 포인트라는 중압감 김영희 선수가 지금 빨리 이전해야 돼요. 네. 아, 또 한 번 갑니다. 4대 0이 되는데요. 스타트 어렵게 갑니다. 아, 지금 원래 계획은 아마 2대 2까지 우선 만들어 놓고 네, 그렇죠. 시작했다라는 계획일 텐데. 자, 지금도 계속. 네. 아, 지금은 좋았어요. 그래서 좀 수비적인 모습을 보여줘요, 김영 선수가. 자, 1대 4, 4대 1. 아, 지금 자꾸 김영 선수가 갸우뚱하거든요. 자기 플레이가 아니란 얘기죠. 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들어왔을 때 그 대진표가 있잖아요. 3부라는 걸 보고서 약간은 좀 쉽게 보지 않았을까. 아, 이제 그럴 수도 있지만 오히려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아, 오히려 선수 핸디가 있으니까. 아, 얘한테, 그걸 알고 왔으니. 얘한테 치면 안 되지, 그런 부담감. 아. 자기도 하스인데, 자기는 에이스인데, 이런 부담감이 가중되죠. 아, 그렇겠군요. 네. 오히려 이제 하스 입장에서는, 저담주 입장에서는 나는 저도 뭐, 똑같으니까. 부담 없으니까. 부담 없으니까. 그러네요. 지금 장덕구 탁구 클럽에서는 전영민 선수가 3부, 권호영 선수가 2부, 김민수 2부, 그리고 김민수. 그러니까 팀 내에서는 에이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감독님 입장에서도 당연히 이긴다라는 생각을 했을 텐데. 여기 중요한 4번째 단식은 중요한 단체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단체전에서의 배수진의 4번. 4번이 잘 중요하다. 네.
그러면 황준하 선수를 포진한 홍덕 세마을 동부는 누구나 모르는 수 있겠네. 여기서 끝낼 수 있겠네. 김민수 선수가 2분대는 그렇군요. 1경기, 2경기, 3경기에서 끝날 것이다 라는 흥덕세말금고의 생각이었죠. 근데 3경기에서 틀어졌어요. 네. 자, 6대6입니다 자, 이러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네. 6대6입니다 황준하, 이번에 좋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파괴력 있는 공격은 아니었거든요. 황준하 선수 플레이가. 자, 이번에 또 한 번. 자, 연속 득점을 주는 김영혁 선수인데요. 많이 부담을 갖고 경기를 하고 있어요. 좀 김영혁 확실히 선수가. 확실히 부담감이라는 게 느껴집니다. 네. 아하. 자, 그러는 사이에 지금 9대6이 됐고요. 자, 과연 다음에 공격. 그렇죠, 공격을 가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공격이 맞아요. 공격을 해야지만 내가 좀 유리한 상태에서 경기를 이끌어 나갈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7대 9, 9대 7에서 이제 황준하 선수의 서브. 아하, 또 한 번. 자, 이러면 세트 플레이가 됩니다. 과연. 김영희 선수 머리가 좀 복잡하겠는데요. 황준하의 서브. 공격, 그렇죠. 공격해야 돼요. 김영혁 선수. 와, 황준하 잘 막아요. 디펜스 좋은데요? 자, 공격을 한번, 역공격을 한번 해봤는데. 자, 이러면 10대 8이 됩니다. 자, 이제 서브권을 가져왔으니까 당연히 두 개의 포인트를 얻어야겠죠? 그렇습니다. 일부답게 플레이가 나올 수 있도록 기대해보겠습니다. 자, 10대 8. 땀이 흐르는 양이요. 자, 이러면서 11대 8. 네 번째 세트는 조금 아쉽게 네, 김영희 선수가 마무리가 됐을 것 같은데요. 자, 이러면은 3대 1 세트 스코어. 그리고 경기도 3대 1. 이러면서 흥덕세마을금고가 결승전에 진출하게 됐는데. 네. 글쎄요. 장덕규 탁구클럽에서의 어떤 배수진을 4단식에서는 분명히 이기겠다. 그렇죠. 라는 좀 과정이었을 텐데. 네, 네. 좀 대진표 보면은 김영희 선수가 꼭 따야 될 수밖에 없는 대진입니다. 여기 에이스고 4번에 내려와 있다면 말번까지 가겠다는, 5번까지 가겠다는 배수진의 오더였는데 너무 부담을 가진 것 같아요. 김영희 선수가. 평소보다. 보통 오더지를 보면은 네. 이 팀이 어디 경기에다가 좀 힘을 쏟고 있구나라는 것을 좀 볼 수가 있는데 네네. 참 아쉽습니다. 하지만 또 흥덕세마을금고의 황준하 선수한테도 칭찬을 좀 줘야 될 것 네, 같아요. 네, 평소에 그 자기 기량을 충분히 발휘해서 3부 수준 아주 안정된 플레이를 하면서 강호, 김영혁 1부 선수를 이겼네요. 자, 여기서 오늘 중계에서 두 경기가 있었는데요. 충북동호회와 흥덕세마을금고가 양팀을 모두 물리치고 결승전에 진출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노윤관 해설위원, 캐스터 박수리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